예, 안녕하십니까. 건설 재료 시험 기사 및 산업 기사를 강의하는 김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시행되었던 제1회차 건설 재료 시험 기사 실기 필답형에 대한 문제, 복원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죠. 자,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결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호칭 강도 FCN이죠. 자, 24메가파스칼일 때 다음 물음에 답을 하라 그랬고요. 배점은 5점이고요. 자, 콘크리트 압축 강도 측정치가 여기 보다시피 지금 17개가 나왔죠. 5개, 15, 16, 17개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 횟수가 29회일 때 표준 편차 보정 개수가 주어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상기 시험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합 강도를 구하라는 게 있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계산 과정에 대한 거, 내용 정리를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에 공식이 있었죠. 표준 편차 S는, 루트, 그죠? 제곱근 불평분산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N-1분의 시그마 XI-X, 데이터 평균값, 여기 좌선, 편차 제곱 합이죠.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자, 이 식을 누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각 데이터에 대한 평균값, 요거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데이터에 대한 평균값. 자, 그래서 각 데이터에 대한 평균값을 거기에 나와 있는 압축 강도 측정치 27.5, 23.5, 26.5. 전체를 이제 다 더해야 되죠. 그래서 17개의 값을 마지막까지 해서 25.5. 다 더해주면은, 이게 이제 시험값이 이제 533 메가파스칼이 나오고요. 이거를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 데이터 개수죠. 17개로 평균을 해보면은 31.35가 이제 데이터의 평균값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해야 될게 이제 편차의 제곱합 요걸 구해야 되겠죠. 시그마 XI-X 바의 좌선. 자, 첫 번째, 먼저, XI. 문제에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27.5 마이너스 평균값 31.35를 빼준 거에 좌승 더하기, 점점점점에서 맨 마지막까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이 25.5예요. 25.5 마이너스 31.35. 여기에 제곱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편차 제곱에 대한 합을,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564.85가 나오죠. 564.85. 이렇게 이제 편차의 제곱의 합을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를 구하면은 S는, 표준 편차 S는 여기서 그대로 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17-1분의 564.85, 564.85를 계산을 해주면은 5.94 MPa죠.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가 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표준 편차를 구했는데 이 표준 편차를 그냥 바로 이 값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죠. 이 값에서 이제 우리가 이 값을 바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시험 횟수가 30회 이상인 경우에는 표준 편차에 대한 보정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값을 쓸 수가 있지만은 문제에서와 같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문제에서처럼 지금 그 시험 횟수가 30회 이하가 되죠. 29회 이하. 다시 말해서 이제 17회니까 보정된 보정 개수를 사용을 한 표준 편차를 이걸 고려해서 이제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표준 편차 이렇게 세 번째 이걸 구했다 보고요. 네 번째. 자, 그러면은 시험 횟수가 17회일 때 이제 보정 개수 이걸 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정 개수. 그래서 보정 개수를 X라고 놓읍시다. 그래서 X는 이걸 구하려면은, 자, 17일 때 보정 개수 구하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 표에서 주어졌을 때, 여기 보시면은, 표에서 29회일 때 표준 편차의 보정 개수가 있는데, 예, 지금 15회일 때가 1.16이죠. 여기는 다 문제에 지금 보정 개수 값이 다 주어졌어요.
그럼 17회면 15회, 16, 17, 이 사이에 있겠네요. 그죠? 15회와 20회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험 횟수에 따라서 보정 개수 값이 이게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 횟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보정 개수는 줄어들고, 자, 시험 횟수가 줄어들면은 보정 개수를 좀 키워줘야 된다 그랬죠. 보정을 해서. 자, 그래서 15회를 기준해서 봤을 때 15회보다 17회니까 지금 횟수가 늘어났죠. 2회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이게 전체 지금 시험 데이터 횟수가 17회죠.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시험 횟수가 늘어난 만큼 어떻게 돼요? 시험을 더 많이 했으니까 보정 개수 값을 작은 값을 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15회일 때 1.16보다 작은 값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뒤로 가면요. 자, 15회일 때 보정 개수 값이 1.16이었어요. 15회일 때 1.16에다가. 자, 17회니까 횟수가 많아졌으니까 반대로 줄어라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자, 그리고 1회, 시험 횟수가 1회일 때 보정 개수 값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20 마이너스 15회. 그죠? 15회일 때 보정 개수 값이 1.16이고요. 20회일 때는 1.08이죠. 자, 여기다가 이건 1회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17회를 가려면 2회를 해야 되겠죠. 그죠? 2회. 이렇게 해서, 보정 개수를 구해보면은 1.128이 나오죠. 1.128. 자, 그러면은 1.128이 나왔으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정된 보정 표준 편차 이걸 구할 수 있겠죠? 자, 표준 편차. 자, 이걸 S-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수정된 표준 편차는 어떻게? 문제에서 구한 표준 편차에다 뭐를 곱해요? 여기다가 보정 개수, X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한 5.94에 곱하기, 여기 보정 개수, 17회의 보정 개수 1.128을 곱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제 수정된 표준 편차가 6.7 메가파스칼 나왔네요. 6.7 MPa 이렇게 구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값원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은 계산 과정 써주시고 답은 뭐예요? 6.7 MPa 그죠? 메가파스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봐보죠. 자, 나번에 호칭 강도 FCN이 24MPa일 때 배합 강도를 구하라 그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에서는 FCN이 35MPa 이하죠. 메가파스칼 이하의 조건이에요. 자, 이럴 때, 자, 우리가 배합 강도 FCR은, 자, 어떻게 구하죠? FCR은 첫 번째 FCN, 그 다음에 플러스 1.34S죠. 1.34 곱하기 표준 편차. 이때 표준 편차는 수정된, 그죠? S-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거, S- 이제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또 써보면요. FCR은 FCN-3.5 가로 닫고 플러스 2.33 곱하기 S. 자,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서 24 더하기 1.34 곱하기 문제에서 주어진 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정된 표준 편차를 구한 값이 6.7이에요. 6.7.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4-3.5 가로 닫고 플러스 2.33 곱하기 6.7 이렇게 계산을 해 주면요. 자,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32.98. 32.98 MPa 메가파스칼이고요. 두 번째는 36.11. 둘 중에 큰 값을 뭘로 한다? 우리는 배합 강도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둘 중에 큰 값이니까 36.11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36.11 MPa가 되겠고요. 두 값 중 큰 값. 큰 값. 그죠? 이게 이제 바로 배합 강도 FCR이 되겠습니다. 배합 강도는 36.11.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공법에 의해 산질토 지반을 계량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옹벽의 뒤채움
재료의 적합지 SN 등급을 브라운 시계에서 구하고 등급 판정을 하시오. 이것도 배점 5점이죠. 모든 시험이 다 배점이 5점짜리로 출제가 되죠. 12문제씩. 자, 뒤채움기에 대한 적합지 등급을 구하고 두 번째 등급을 판정하라고 그랬어요. 자, 적합지에 대해 이제 이것도 기출이 되었던 문제죠. 그죠? 몇 번 기출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무난히 이것도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N SN은 1.7. 요 공식 있죠? 제곱 씌우고요. 자, D 50의 자승분의 3 더하기 D 10의 자승분의 1 더하기 D20이죠. 여기는 D20 그다음 더하기 D10의 자승분의 1 이런 이제 그 식이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그대로 넣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D50은 통과율 50%에 해당되는 입경 1.42죠. 1.42의 자승분의 3 더하기 D20 0.52의 자승분의 1 더하기 0.36 여기에 자승분의 1.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6.11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등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합 지수에 따른 채움 재료의 등급에 대한 기준이 있죠. 자, 그래서 뒷장에 참고로 써놨는데요. 자, SN의 범위가 0에서 11등 우수하게 보고, 그 다음에 10에서 20은 양호. 그리고 20에서 30은 적합이고, 이거보다 더 커지면 이제 불량 또는 50 이상이 불가 이렇게 되는데, 6.11이니까 지금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죠? 0과 10 사이에. 그래서 등급을 우수한 등급으로 이렇게 판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급에 대한 건 뭐예요? 여기는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우수하다.